주주 신중 아수라. 이래서 주주 신중까지 해서 이제 여기 끝나고 아수라부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천룡 팔부중이라고 거기 나와 있죠. 여기 예? 예. 자, 주주 신이다. 낮을 환하게 밝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미묘한 법을 확실히 알고 믿으며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라. 여일경 일강명조견 종종색이라고 우리 그 건강경 같은 데 하잖아요. 그죠? 일강명조 하면은 주주신이 환하게 비추면은 견종종색, 예? 예. 여인 유목의 일강명조 견종종색. 어떤 사람이 눈동자만 가지고 있다면은 해가 비친다면은 세상에 못 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또 한량없는 주주신이 있으니 그 이름에는 시현궁전이라. 궁전을 환하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해향 지혜의 향기를 일으키고 낙성장음이라. 아주 수성한 그렇게 즐겁고 소성한 장음을 나타내고 향하 묘강 그 다음 묘한 약을 널리 모으고 참 한이로운 눈길로 즐거이 짓고 온 세상에 널리 나타나고 대비로운 큰 자비로운 강명과 성근강조와 묘화 영락 주주신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없이니 모든 미묘한 법의 능이 신혜를 내어서 항상 같이 정근하여 궁전을 장엄하게 꾸몄다. 신중에 의해서 천룡 팔부중이 나온다. 났어요.